하시고 지하철을 운전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하는 공장의 노동자들, 아파트를 짓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천안과 부산을 오고 가는 화물 노동자를 화물을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적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고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안전한 임대를 유지해달라는 화물 노동자들의 어쩌면 최저임금을 지켜달라는 이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과적하고 과속하면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트럭을 보는 화물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과적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을 무릎을 키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만은 검찰총장답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를 맛보게 해줘야 한다는 화물 노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무슨 머리에 뿔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들 보고 고통을 받으라는 대통령이 선언하는 그러한 섭득한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인간이 아니라 멧돼지.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추운 날에 천막 하나를 치고 도로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서 가슴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반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며칠 기억하고 다른 시간이 고장이셨습니다. 한 수요일까지는 버티는데 목소리 좀 높으니 하루에 오는 중에 최하 두세 번 이상 선을 넘고 있어요. 조금 우는 듯인데 선을 넘고 있고 정말 위험한 분들 넘어있는 분들 매일매일 한 수요일까지는 버티는데 목요일 정도 되면 제자를 허둥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도 바른 것도 없어요. 하루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끄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요. 오늘도 살아가라. 그런 것이 장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막 이틀 3일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하다가 운전 중에 잠꼬대도 해본 적이 있고요. 꿈도 꿔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전광판이 사라져 움직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적을 안 하면은 그 적잖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그림 때문에 그 과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오밤중 10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또 자고 새벽 또 3시에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한 6년 하다 보니 어느덧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이틀 내 제가 느낀 점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빠는 언제 쉬어? 그러면은 혹시 이번 주 며칠 날 쉬어? 라고 하면은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안다. 나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네. 일찍 나오시면 1시에 나오시고요. 좀 늦게 나오신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4시에 출근합니다. 하면은 보통 제가 퇴근 시간이 집에 가면 한 7시쯤 됩니다. 그 퇴근을 한 16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식사나 뭐나 다 일하면서 합니다. 1년에 화물자들의 이게 사고율이라든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도 뭐 제가 소식 듣기로는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가 나서. 사실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전에 안전운행 하기 전에는 타이어 진짜 맨질맨질 할 때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30% 40% 남으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잠하고 차량 수리 그것만 제대로만 지켜준다면 고속도로 사고 난다는 거 많이 감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운영 결과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끝까지 운송을 거부하며 3년 연장해달라는 건 명목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송공사자에 대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진출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세상을 바꾼다는 벅찬 자부심으로 당차게 주장합시다.